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. 오늘은 바이엘 1권의 3번 공부하겠습니다. 자, 3번 악보를 보니까 첫 번째 마디에 높은 음자리표에 이제 음표가 나타났습니다. 1번, 2번까지는 낮은 음자리표에 첫 번째 음표가 나타났는데 3번부터는 높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나타났어요. 자, 피아노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. 1번 손가락으로 도칩니다. 2번으로 레, 3번으로 미, 4번으로 파, 2번으로 레, 3번으로 미, 4번으로 파, 5번으로 솔. 자, 두 마디만 해보세요. 천천히 이쁜 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. 이쁜 손 모양으로 자신 있게 될 때까지 두 마디 연습하시고요. 잘 되시면은 세 번째 마디 손가락 번호도 안 써져 있고 그래서 개 이름도 안 써져 있고 모르겠어요. 어떤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, 우리 높은 음자리표는 두 번째 음을 솔로 정한다고 했죠. 솔보다 밑에니까 파가 되겠습니다. 파보다 밑에 미가 되겠죠? 미 밑에는 레, 레 밑에는 도, 도 위에는 레, 둘, 셋, 넷. 자, 오음표 네 박자 동안 누르라고 했었습니다. 자, 다시요. 세 번째 마디 4번으로 파, 3번으로 미, 2번으로 레, 1번으로 도, 2번으로 레, 둘, 셋, 넷. 파, 미, 레, 도, 레, 둘, 셋, 넷. 자,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.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. 될 때까지 반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. 다섯 번째 마디 왼손 낮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니까 왼손이 치면 되겠습니다. 가운데 도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5번 손가락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도를 칩니다. 그 다음에 4번으로 레, 3번으로 미, 2번으로 파. 여섯 번째 마디 4번으로 레, 3번으로 미, 2번으로 파, 1번으로 솔. 자, 여기까지 두 마디 해보세요. 도, 레, 미, 파, 레, 미, 파, 솔. 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. 일곱 번째 마디 자, 솔 밑에 낮은 음자리표는 네 번째 줄이 파라고 했죠. 파입니다. 2번으로 파. 파 밑에 3번으로 미. 미 밑에 4번 손가락으로 레. 레 위에 3번으로 미 칩니다. 마지막 음은 5번 손가락으로 도. 셋, 넷, 파, 미, 레, 미, 도, 둘, 셋, 넷. 자, 왼손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.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. 잘안 쓰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연습을 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. 양손 쳐봅니다. 처음부터.
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. 3번이 잘 되시는 분들은 1번, 2번, 3번을 같이 연습해서 손가락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,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쉽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4번에서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